스톤커츠. 네, 안녕하세요, 스톤커츠입니다. 오늘은 요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랩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랩다이아몬드가 앞으로 점점 현대시장에서 차지할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불과 3-4개월 전인데 벌써부터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졌고 금액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스펙을 선택하는 게 좋고 랩다이아몬드의 시세는 어떠한 편이며 어디 감정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그에 앞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촬영한 영상 링크 드릴게요. 제가 링크 걸어드린 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랩다이아몬드의 등급 체계는 천연과 똑같습니다. 포시, 컬러, 클래리티, 중량 커팅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 기준도 똑같습니다. 랩다이아몬드가 모이사나이트나 큐빅처럼 다이아의 모조품이 아닌 모든 화학적 요소가 같은 양식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경도나 강도를 비롯하여 천연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뿐 이외 다른 점은 단 하나도 없답니다. 그만큼 반짝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과 차이점은 천연은 보통 SI 등급의 수요가 높지만 랩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VS 등급의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SI 등급의 수요도 많지만 이왕 양식을 사용한다면 더 완벽하고 깨끗한 좋은 스톤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 같은 경우 보통 천연 대비 30%라고 말하는데 이건 GI 천연 등급 대비 기준이고 우리나라 감정인 우신 시세로 비교하면 40%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말이 별로 나오죠. 보통 우신 감정 1캐럿이 650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GI 천연은 850만원 정도부터 구매가 가능한 거에 비해 랩다이아몬드는 180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노 감정서가 없는 랩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부터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금액으로만 보면 천연 5부나 7부 할 예산이면 랩 1캐럿 다이아몬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 감정서를 선택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용도가 중요한데 데일리용을 생각하시면 국내 감정 랩다이아몬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왕이면 환급성도 좋고 스톤 퀄리티도 높은 IGI나 GI 스톤을 사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국내 감정원인 우신한미보진 등등 수많은 감정원들이 있지만 공신력이 부족하며 정확한 스톤의 등급 감정을 해주는 곳은 아니랍니다. 이런 감정원들은 한 등급에서 두 등급 정도 높게 좋게 기분 좋으라고 그런 감정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랩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컬러가 FRA로 떨어지는 스톤을 시중에서 거래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랩다이아몬드의 1캐럿 가격은 등급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1캐럿 초반 기준으로 IGI 감정원 같은 경우 보통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 수요가 가장 많으며 GI 감정원 같은 경우에 보통 300에서 400 사이 정도의 스톤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국내 감정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부터 시작되는 스톤들도 있으니 당연히 퀄리티는 좋지 않겠죠? 그냥 다이아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감정원 스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랩다이아몬드로 공신력이 가장 높은 IGI와 GI 스톤 퀄리티 차이는 얼마가 아닌지 궁금하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GI는 GI만의 커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스톤의 퀄리티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국가가 비슷한데 크게 다를 수는 없겠죠? 다만 브랜드 가치 자체는 GI가 좀 더 높기 때문에 IGI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캐럿 같은 경우 같은 등급 기준일 때 IGI보다 GI 스톤이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우리가 매는 가방 재질 차이는 비슷하지만 거기에 보여지는 로고 파워나 브랜드 가치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다만 다이아몬드는 눈으로 브랜드 로고가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IGI를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GI와 GI 감정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IGI 같은 경우 벨기에 엔트워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가량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아는 포시 등급의 감정 기준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600명 이상의 감정사들이 1년에 100만 장 이상의 감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천연과 랩그로운 바이아 ISO 인증을 받은 감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천연 바이아의 어머니가 GIA라면 랩은 IGI 같은 느낌인 거죠. 갑자기 신뢰도가 팍팍 올라가지 않나요? IGI 감정의 장점 중 하나는 감정서의 수분에 사진을 담아준다는 것과 GIA와 같이 다이아몬드 거들면에 레이저로 시리얼 번호를 각인해준다는 거예요. 스톤이 뒤바뀌거나 사기를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에서 9부처럼 1캐럿 미만은 작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캐럿 이상의 보석들은 스톤 내부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천연과 마찬가지로 작도가 그려져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서 자체는 천연석의 감정서와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서의 공신력은 GIA보다 오히려 IGI가 좀 더 높답니다. GIA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의 약자로 1931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 깊은 보석 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감정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GIA는 감정만 하는 곳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듯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90% 이상의 다이아 시장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공신력을 자랑합니다. 까다로운 감정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감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톤 퀄리티 대비 가성비는 IGI, 퀄리티와 브랜드 가치는 GIA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스톤 퀄리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전문성만큼은 저희 스톤풋이 1등입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톤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